먼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과 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다. 네, 이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그 자료를 제출받으신 거죠? 네네. 얼마 네.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나요?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지금 8조 원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3,170억 원을 신청했고요. 예. 또 여기에 처음으로 800억 원의 원금 상환액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원금 800억 그리고 이자 3,170억. 네. 네. 원래 이 이자는 그동안 계속 세금으로 메꿔 왔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자로 나간 비용이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도 이자까지 나간다면은 1조 5천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자를 세금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건 어디서 확정이 된 거예요? 뭐 무슨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뭡니까? 법은 아니고요. 예. 4대강 사업을 시작하던 2008년 당시에 예. 국가정책조정회의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죠. 예. 에서 결정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예산이 없으니까 수자원 공사에 우선 8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해라. 예.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뭐 무한정으로 계속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 언제까지라고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제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예. 2014년까지 4대강 사업이 마감되는 예. 그때까지 이자를 내겠다 이렇게 장관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4대강 사업이 올해로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이자를 세금에서 낸다 이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4대강 사업은 2012년 정도에 다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왜 2013년, 14년에 이 예산을 잡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좀 마무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2014년까지는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다 끝마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자를 내었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건 실제로 다 지급이 된 게 1조 2천억이 넘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장관의 그런 답변과 달리 내년도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또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이거는 뭐 실제로 원금까지 준다는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놓지는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때 원금에 대해서 국가가 뭐 어떤 사업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은 원 개발을 하겠다 이런 예. 것이죠. 이제 그 예.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수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은근히 이 실질적으로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민 세금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아무런 국회에 대한 의논이나 이런 것도 없이 으흠. 이런 원금 갚는 예산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변 지역, 4대강 수변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겠다 했는데 네.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정부가 내라. 이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결정된 바가 아닌 거고요. 뭐 근거가 실질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 마감할 때까지는 이 원금도 다 갚고 이자를 그때까지 다 내겠다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무런 동의 없이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예. 또 추가로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는 예. 허황한 일들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요청이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빚은 남아있고 이자는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 이러한 잘못된 이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예.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수자원 공사에서도 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예.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예. 하는 거에 대한 자구 노력 같은 것들을 그 대책을 국회에도 내고 예.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잘못된 이것을 집행해놓고 예예. 국민 혈세가 들어가도록 그냥 앉아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가 2008년에는 부채가 1조 원대였는데 지금 2011년에 뭐 12조 원까지 늘었고 2017년 되면은 19조를 돌파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자원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방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자산 매각이든 사업 조정이든 이런 자구 노력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예. 지금 은근슬쩍 예. 이렇게 국가 예산을 신청하기보다는 예산을 가져가는 식으로 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수자원공사에 뭐 매각할 자산은 좀 있습니까? 자산은 네, 뭐 산업 공단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해놓은 이런 자산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4대강 사업에 8조 원 투자하는 게 이제 물론 정부가 시켜서라고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사회한테 무슨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방법은 없나요? 뭐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뭐 수자원 공사는 자신들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음흠.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한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강 예. 사업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당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우선 이러한 작년에 약속했던 그러한 것을 전혀 어기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대책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2014년까지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지금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 질책하고 예. 반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산 자구 노력을 예. 갖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못 나가도록 막아내시겠다. 그리고 자구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었습니다.